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봄이 왔어요. 아, 땅속에선 산이 올라왔고 온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변하고 있나요? 오, 그래요. 멋있어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얼굴도 멋있게 생기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옷을 좋은 옷을 입으면 멋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믿음의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랍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전도사님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가데스라는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서 12명의 지도자를 뽑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냈답니다. 너희들은 들으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들이 뭘 먹고 사는지 그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살펴보도록 하여라. 알았느냐? 네,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였답니다. 여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 아니,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걱정하지 마시오. 다 하나님께서를 보호해 주실 것이오. 아빠. 그래, 그래. 엄마를 부탁한다. 아빠, 꼭 살아오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겠냐? 염려하지 말도록 하여라. 네. 갈렙. 갈렙, 어서 가자고. 다 모였어. 여보, 자, 기도 부탁하오. 안녕히 갔다 오세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럴 수가. 아니,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이 절대 크지? 저거 짐승인가?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만약에 저를 걸고 싸우게 되면 우리는 그만 다 죽고 말 거야. 어쩌면 좋지? 아니, 저들 우리 보고 있어. 뭐라고? 보고 있다고? 저것 봐. 아, 우리한테 오고 있단 말이야. 오고 있다고? 어서 도망가자고. 도망가면 안 돼. 그들이 와서 우리 죽일지도 몰라. 그럼 어떡하면 좋아? 기다리고 있어. 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 자, 몸을 펴. 몸을 피라고. 자신감 있게. 너희들은 누구냐? 네? 저희들이요? 그래. 아니, 어디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데. 아니, 옷을 보니까 이상한데. 너희들은 어디서 왔어? 아니, 키는 조그만한데. 이 어린아이인가? 그래요. 저희는 어린이예요. 어린이라고? 하하하하하. 너희들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요단강 건너에 이스라엘 사람이 와 있단 말이야. 아니, 이러다가 너희들은 잡혔지도 몰라. 네. 그래서 집에 가려고 그래요. 그래, 그래. 어서 빨리 집으로 가도록 해라. 난 어린이인지도 모르고. 자, 어서 가자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그마한 아이를 볼 정도로 아주 작았답니다. 오휴, 이거 대단한데? 큰일 났어. 만약에 우리가 전우가 싸우다가는 우린 전부 죽고 말 거야. 어서 돌아가자고, 어서.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살펴본 후 이스라엘 사람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잘 보았느냐? 예, 잘 보았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두고 너희들이 보고 들은 말을 다 말하도록 하여라.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회가 시작되었어요. 어서 가봐. 지금 12명의 정탐꾼의 보고회가 있대. 그래? 어서 우리가 그 얘기를 잘 들어보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이기 시작했고 제일 먼저 갈렙이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시오.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틀림없어. 자, 어서 갑시다. 어서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어서 가서 우리가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갑시다. 그러나 그 다음 올라온 또 다른 청탁꾼들은 얼굴이 거의 죽을상하며 말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갈렙이 한 말은 거짓말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너무 커서 거위가 같았어.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 가기만 하면 우린 다 죽고 말 것이오. 아니,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소. 메뚜기? 메뚜기?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다 죽는단 말이야? 그 다음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나 들어보자고. 그 다음 정탁군이 올라가 또 이렇게 말했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위가 같았으니 가보다 안 돼요. 가보다 안 돼요. 이상하게 그 다음 사람이 또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가기만 하면 다 죽어요. 그 다음 사람이 또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가면 안 될 것 같아. 맞아. 한 메뚜기 같대잖아. 열 명의 정탐꾼은 올라가 가나안에 올 가면 안 된다고 그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분위기는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오. 여러분 진정해요.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강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은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오. 아니, 딴 사람은 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데 왜 너만 그러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걸 거야? 여수아, 똑바로 얘기해. 똑바로 얘기하라고. 똑바로 얘기해. 점점 분위기는 험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가 딱 그곳에 막 데려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무덤이 없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애굽 땅에 우리 그대로 두었더라면 우린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안 되겠다. 돈을 다 주워 죽이자고. 돈을 던져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여수와 갈래. 오세상 군이 어서 도망가자고. 어서. 안 되겠어. 이래놓고 다 굶어 죽겠어. 어서 던져라. 퓨. 모세와 여수와 갈렙은 그들이 돌 던진 것을 피하여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이제 분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시오, 하나님 아버지시오, 저에게 주여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모세야 저리 피되. 아니, 저들이 저럴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저들과 함께했고 저들이 기적을 베푼 것만 얼마나 많은데 감히 저들이 나를 의심한단 말이냐? 여호수아야, 내가 저들 전염병에 걸리게 하여 그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들 다 썰어버리겠다. 내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모세야, 저리 피겨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약에 저들 이곳에서 죽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서 죽이기 위하여 데려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다, 아니야, 저리 비켜. 저들은 감히 나한테 저럴 수 있단 말이. 내가 그들 그렇게 사랑할 것만, 내가 그렇게 기적을 베풀 것만, 저들이 나를 갖다 저렇게 무시한단 말이냐? 나를 믿지 못한단 말이냐? 하나님, 구조하옵소서. 진정하옵소서. 모세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야, 내가 용서하마. 그런데 40일 정탐한 하루를 1년씩 하여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으며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아니.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방황하는 동안 다 죽게 되었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군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능력을 주셨던 거죠. 그에게 가나안 땅을 뺏게 주었던 거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갔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